저희가 팁으로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고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좀 졌어도 떨어진다는 생각 안 했고 그런 생각 때문에 뭐 잘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는. 아무래도 이태현 선수한테 많이 졌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된다면 두고 싶습니다. 저번 2년 동안 뭐 우승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 시즌도 당연히 우버편 우승이고 저번엔 좀 쉽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 준플레이오프도 오프부터 하기 때문에 어렵게 우승을 했습니다. 김승재 선수 인터뷰에서는 우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게 우승했습니다. 자, 과연 바둑은 어떻게 됩니까? 우변 쪽에서는 안성준 선수가 약간 득점을 지금 올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애 서리언이 보여주었던 아, 참고도 진짜 이렇게 대로 진행이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되면 백이 좀잘된 그림 같습니다. 아니, 이건 30초 조금 하나, 심하게 말하면 말도 안 돼요. 세, 예. 네, 다섯, 어떻게 여섯, 이렇게 깨끗하게 일곱, 되죠? 여덟. 여기는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물론 위로 받아줄 것 같아요. 네. 득은 받지만 나중에 뭐 저침 당하면 득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중앙 쪽에 우중앙 쪽에 백 모양이 깔끔해졌습니다. 이 그림은 네, 이성 해설위원은 정말 불만인 것 같은데요. 그림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도저히 손해본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리 네. 봐도. 백이 둬서 30초 이런 모양이 하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흙이 3, 둬서 만들어준 4, 거예요. 5, 자, 6, 이제는 이런 데 맛을 좀 7, 봐야 되는 거 8, 아닙니까? 9. 그냥 또 늘어요. 두텁게. 자, 두는 모습만 봐서는 김승재 선수가 마치 굉장히 많이 이긴 듯한 느낌이 그런가요? 듭니다.